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본어 최대한 쌤이에요. 오늘은 일본어 표현 중에서 줄어드는 표현을 공부해 볼까요? 이 줄어드는 표현의 법칙이 있는데요. 우리도 정말 줄어드는 표현들이 많잖아요. 일본도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취직 활동을 줄어들면은 이제 네 글자잖아요. 네 글자. 그때는 보통 1번하고 3번. 그래서 슈쇼쿠 가츠도우를 이제 슈카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취업 준비인데 일본은 취직 활동 이렇게 말해요. 취직 활동. 우리는 보통 취업 준비. 그래서 이제 취준생 이렇게 취준생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은 슈쇼쿠 가츠도우를 슈카츠. 그래서 일본 음으로 말하면은 취할. 취직 활동을 취할. 맞을까요? 슈쇼쿠 가츠도. 슈카츠. 자, 그러면은 사람일 때는 슈쇼쿠 가츠도 세이. 취직 활동생. 취활생. 우리는 취준생이죠, 취준생. 그럴 때는 슈카츠 세이 데스. 슈카츠 세이. 어렵지 않죠? 1번, 3번, 5번 이렇게 다섯 글자일 때는 맞을까요? 슈쇼쿠 가츠도세. 줄어서 슈카츠세. 예, 됐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같이. 슈쇼쿠 가츠도. 슈카츠. 슈쇼쿠 가츠도세. 슈카츠세. 자, 됐습니다. 이두 번째 볼까요? 이번엔 이제 결혼 활동이라고 쓰죠. 그걸 같은 활동인데 결혼 활동. 이게 뭐냐면, 가만히 집에 있으면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요리도 배우고, 뭐 학원도 다니고, 또 모임도 있고,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모든 활동이 결혼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죠. 그래서 객공 가츠도우인데, 요거는 어떻게 줄어드냐면은, 결혼 활동인데 혼활. 가운데 두 글자만 줄어들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그게 발음이 가장 편하니까, 가장 발음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우니까. 만약에 취직활동처럼 변하면은 객공카츠도인데 객카츠? 객카츠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콩카츠. 그래서 호날 이렇게 콩카츠라고 합니다. 법칙이 딱 부러지게 없는 거죠. 법칙이. 가장 발음이 편하게. 여볼까요? 객공카츠도. 콩카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 연애활동하다도 활동인데 연애활동. 그래서 남자도 사귀고 이성도 사귀고 이럴 때는 랭아이 카츠도 옵니다. 랭아이 카츠도. 야, 랭아이 카츠도 시테마스. 근데 줄어들 때는 어떻게 되면 랭카츠 아이 카츠도 아니고 이럴 때는 사랑하다는 아이랑 똑같은 뜻의 코이. 코이비또. 애인할 때 코이비또에 코이 카츠가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딱 와닿습니다. 바로 알수 있어요. 아이 카츠보다 코이 카츠가 돈카츠 하면 먹는 겁니다. 돈카츠. 다시 돈카츠 시대 이러면 안 되죠? 코이카츠. 전혀 다른 뜻으로 이렇게 변하죠. 아, 이것도 너무 재밌네요. 여볼까요? 랭아이 카츠도. 코이카츠. 코이카츠. 오늘 이렇게 세 가지인데 세 가지가 줄어드는 법칙이 전부 다 다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새롭게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부탁합니다. 좋아요 오네가이시마스. 댓글도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